이런 시점 이동. 와, 대박인데? 요런 식으로 이제 바꿔놓고, 좀 신기한 게, 요렇게 앱들이 있는 게, 뒤에서 보면, 요렇게 약간, 뭐랄까. 안녕하세요, 별남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비전 프로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. 어떻게 엿볼 수 있냐? 제가 이 비전 OS를 미리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. 이게 아직 국내에는 딱히 영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한번 미리 깔아서 좀 테스트도 해보고, 쓸때 그런 느낌은 좀 어떤가,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릴 겸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. 그럼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, 또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, 그런 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. 자, 먼저 이 비전 프로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 Xcode, 여기에서 시뮬레이터라는 앱을 불러와야 되는데요.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불러오면, 자, 이렇게 애플 문양이 보이고, 이제 로딩이 완료된 모습이죠. 자, 먼저 말씀을 드리면, 이 비전 프로 OS를 구동해보기 위해서는, 일단, 여러분들이 맥은 무조건 필수이고요. 뭐 맥북이나 뭐 아이맥,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, 추가적으로, 이 여러분들의 맥이 업데이트가 이 벤츄라 13.4 이상이 돼야 됩니다. 요게 필수 조건이라고 알고 있어요. 아무튼, 일단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부터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. 자, 여기 맨 오른쪽 위에를 보면, 여기 홈이라고 보이죠? 이 홈은 방금 보였던 그 메인 아이콘들 나오는 이런 화면을 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을 보면 이제 스크린샷을 찍는 기능이에요. 이렇게 누르면 화면이 찍히게 됩니다. 그리고 옆에 하나 버튼이 더 있는데 이게 캡처 포인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좀 써봤는데 도대체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리고 그 옆을 보면 이제 캡처 키보드. 이것도 왜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옆을 보면 이제 시뮬레이티드 씬이라고 나오는데 요게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화면 있잖아요. 이걸 이제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여기 위에를 보면 뭐 키친 바뀌면 요렇게 나오는 걸 보이죠? 이제 키친 나이트, 이제 밤에 불빛이 별로 없을 때. 그리고 또 아래를 보면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이 거실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. 그리고 또 요것도 밤 버전도 있습니다. 그리고 보면은 아래 뮤지엄, 이제 박물관 같은 게 보이죠? 여기도 밤낮으로 설정을 할수 있고요. 자,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아래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모양의 커서들이 있습니다. 이맨 왼쪽을 누르면은 이제 클릭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여기 요두 번째 걸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옆에도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요. 한마디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. 양옆으로. 위아래로, 양옆으로. 그리고 또 오른쪽을 보면 또 하나 버튼이 있는데, 이거는 이제 요렇게 해서 계속 화면을 이제 360도로 돌릴 수 있는 요런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좀 신기한 게 요렇게 앱들이 있는 게 뒤에서 보면 요렇게 약간 뭐랄까, 뭔가 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오른쪽에 버튼이 있는데, 이건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. 이렇게 뒤로 가거나 앞으로 가거나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제 이 버튼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복잡하게 이 화면을 움직이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이 비전 프로를 실제로 쓰고 이제 이걸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다 보니 뭐 움직이거나 이런 게 우리가 다 자연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데, 여기서는 이걸 이제 다 따로따로 하나씩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,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전 프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버튼을 바꿔가면서 움직일 필요는 없고,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뭐 고개를 돌리거나 요런 식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하나 설명 못한 부분이 있는데 요 위에 조그만한 화살표가 하나 보이죠? 이걸 누르면 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나옵니다. 자, 요거는 다시 홈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고요. 요건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지금 밝게 만들 건지 밤으로 만들 건지 이걸 자동으로 할 건지 이런 걸 설정해 주는 거고요. 또 여기 보면 컨트롤 센터라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제어 센터죠, 이게. 우리 아이폰에서 쓰는. 보면은 뭐 방해 금지 모드 이런 것도 있고, 게스트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이 버튼도 있고요. 그리고 이 텍스트를 사이즈를 얼마나 크게 만들지 이런 것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에어드랍 요 표시가 있고, 또그 옆에는 스팟라이트, 이 스팟라이트 기능도 다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아래 키보드가 또 나온 게 보이죠? 귀엽죠? 요런 식으로 재밌더라고요. 요 오른쪽 상단을 보면은 이제 알림이 어떤 게 왔는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앱을 한번 좀 틀어 볼게요. 자,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게요 사파리. 오. 오. 와, 대박인데?
여러분들 여기 아래 보면은 여기 조그맣게 요 창 이걸 뭐라 그러지? 무슨 약간 긴 바가 같은 표시가 보이죠? 이거를 잡고 움직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위치를 이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. 요런 식으로 이제 바꿔놓고 보면 이제 옆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바뀌었죠?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X버튼은 이걸 이제 꺼주는 거고요.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사파리만 켜볼 수가 없잖아요. 지도를 한번 켜볼게요. 자. 이제 지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짝 옮겨주고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. 자,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앱을 또 아까 했던 걸 보고 싶어요.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틀었던 유튜브 창 같은 거 이런 거를 다시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눌러주면 나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게 베타 버전이어서 그런지 뭐 앱이 많이 깔려있진 않아요. 뭐 설정이랑 뭐 프리폼, 사파리, 뭐 사진, 그리고 뭐 달력, 지도, 그리고 애플 뉴스, 미리 알림, 그리고 단축어 요 정도만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일단 좀 에러가 나가지고 제가 좀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. 자, 사파리를 다시 한번 켜보고요. 자, 이 사파리를 좀 요쪽에 배치를 하고 저는 좀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뭐 설정을 하나 띄워볼게요. 요 설정도 요렇게 배치를 해보고 좀 다른 데로 움직여볼게요. 이렇게 쭉 가면 제가 지금 이 설정창 뒤로 왔는데 이 설정창이 여기 고정되어 있는 게 보이죠? 이렇게 지금 저는 솔직히 이게 마우스로 이걸 일일이 컨트롤하고 있어갖고 굉장히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실제로 이 기기를 가지고 작동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고개만 돌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여러 가지 창을 띄워두고 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멀티태스킹 좋아하시는 분들, 이제 저처럼 창 여러 개 띄워두고 사용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알맞는 제품이지 않나. 그리고 또 하나 좀 기대가 되는 거는 현재 지금 구동할 수 있는 앱들은 되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. 애플에서 그 파이널 컷을 이제 구동하는 걸 또 보여줬잖아요. 그런 걸 생각해보면 거의 웬만한 앱들은 다 되지 않을까. 자, 그리고 애플이 이거를 이제 이벤트 때 영상 감상용으로도 굉장히 좋다, 엄청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유튜브 화면을 한번 크게 키워봤거든요.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는 뭐 굉장히 좀 별로 안 크지 않냐, 작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이 글라스를 쓰고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또 큰 화면이 나오지 않을까. 이렇게 왔다 갔다 화면을 엄청 크게 확대할 수 있다. 코너 쪽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란 표시가 나옵니다. 이걸로 이 화면을 확대 및 축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오늘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이 비전 프로를 살짝 엿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고요. 제가 이리저리 좀 써보면서 느낀 건데 뭐 베타 버전이라서 당연한 거겠지만은 뭐 아직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보입니다. 제가 아까 가장 불편했던 점, 요런 시점 이동, 고개를 돌린다던가 요런 액션들이 버튼을 다 따로따로 눌러서 바꿔줘야 돼서 그 부분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. 뭐 어쨌든 이렇게 간을 살짝 봤는데 요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요 설치해서 미리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. 이제 슬슬 구독은 해주실 거죠? 바이.